2014년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곳곳에 인파가 가득한데요. 해돋이 현장을 연결해서 생생한 표정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변화도 많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투기에 면제부를 준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향교와 서원이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한 문화 놀이터로 조성됩니다. 문화재청의 활용 계획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갑오년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희망차고 뜻깊은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신년 한파 없이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4년 떠오르는 첫 해를 보며 새해 소망을 빌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드디어 2014년 첫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분 좋게 포근한 아침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대구의 기온은 4도, 안동은 2도로 지난해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이나 높은 기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에는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서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경북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10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후면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 지역이 7시 반 이후에 첫 해가 떠오르겠는데요. 독도에서부터 시작돼 영덕은 7시 34분, 울진과 대구는 7시 35분에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2014년 떠오르는 해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014년 새해 올해부터는 기초연금제가 실시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제가 실시돼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됩니다. 만 12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에게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됩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이 시행되고 금연구역이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에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장애수당이 기존 두 가지에서 15가지 유형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11.2%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일반 고등학교의 예체능 분야 중심의 진로 집중 과정이 개설돼 본격 운영됩니다. 경북에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취업 현황과 교육 훈련 등의 실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지원이 실시되고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동결됩니다. 구미에는 도내 처음으로 택시 안심 귀가 서비스가 도입되고 구내에선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군위 군민이 다른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하면 2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제야의 다종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젯밤 10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다양한 공연을 시작으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린 가운데 자정에는 각계 인사 19명이 달구벌 대종을 33번 치고 음악 불꽃쇼를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이 각자 소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는 특별 행사도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도 영덕 3413공원에서 제야의 경북대종 타종 행사를 갖고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란 불글씨가 새겨진 달집에 불을 붙이는 등 도민의 안녕과 경북의 영광을 피워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홍일학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타당성 조사비 10억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은 30여 년간 계속된 낙동강 오염 수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사업으로 구미시의 반대로 8년째 표류 중인데 이번 예산 반영으로 추진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도시 철도 3호선이 올해 하반기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3호선 공사의 공정률이 84%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모노레일 차량도 지금까지 16편성 48량이 반입됐고 올해 4월까지는 나머지 12편성 36량도 모두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차량 기지에서 명동 내거리 사이를 오가는 본선 기술 시운전을 시작한 데 이어 4월부터는 24km 전 구간에서 기술 시운전을 해 전력과 신호, 통신 분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30개 정거장은 내외장 공사와 출입구 공사가 한창이어서 영업 시운전까지 거쳐 충분한 성능과 안정성이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합의함에 따라 이 지역 부동산 시장도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면제부를 준다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부동산 거래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꼽아왔습니다. 집이 두 채일 때는 매매 차익의 절반을, 세 채 이상이면 60%를 세금으로 물도록 2004년 도입됐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며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거래의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지역 시장에 한해서 본다면은 올해와 같았던 활기적인 시장이 정책 기조가 완화 기조로 계속 가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낼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과세 폐지로 세금을 몇백만 원에서 몇억 원씩 적게 내게 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36만 명.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 통계는 없습니다. 집 없는 사람도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물량을 내놓거나 전 월세로 돌리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내놓게 되면은 거래가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전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없던 일이 된 것처럼 세입자 대책을 외면한 정치권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세금 면제부까지 주게 됐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사람에게는 분명 혜택이 돌아가겠지만 집이 없어서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그만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 지역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지난해에 비해 0.91% 오른 가운데 대구가 3.4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과 광주, 경기는 올랐지만 인천과 부산, 대전과 울산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는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0.38% 하락했지만 대구는 3.23%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북의 땅값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땅값은 전달에 비해 0.19% 올라 전국 평균 0.16%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세종시가 0.31% 오르면서 가장 높았던 가운데 제주와 서울 등이 뒤를 이었으며 경북은 0.15%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한편 토지 거래량은 10월에 비해 전국적으로 8.2% 증가한 가운데 대구가 10.6%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경북은 5.7% 늘어나는 데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서 지역의 해돋이 명소마다 인파가 가득한데요. 현재 시각 7시 32분 일출 시각이 임박해 보입니다. 대구 동구 아양 기찻길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그곳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이곳 대구시 동구 아양 기찻길에는 2014년 첫 해돋이를 보려는 많은 시민들이 이른 새벽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동쪽 지평선 쪽으로 아직 어스름이 깔려 있어 새해 첫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려면 5분 정도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온도 영상 3도로 해돋이를 보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른 새벽부터 해맞이를 하러 나온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양기찻길 주위 둔치에도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시민들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풍물놀이가 펼쳐지고 떡국과 따뜻한 차 나누기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동구 아양기찻길을 비롯해 대구 천일산과 경북 영덕 삼사 해상공원 등 대구 경북 곳곳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2014년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아양기찻길 해맞이 현장에서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구미시는 올해 경제 운영 목표를 수출 380억 달러, 생산 8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근로자 수는 일자리 창출로 4천여 명이 증가한 근로자 11만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2012년 344억 달러보다 5-6% 증가해 수출 목표액 3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수출 목표액을 처음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전국 수출액의 6.4%에 해당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혈액 기부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에 따르면 헌혈자 수는 지난 2011년 21만 천여 명이었던 것이 지난 2012년 22만 6천여 명, 지난해에는 24만 천여 명으로 해마다 1만 5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최근 구미 헌혈의 집이 문을 여는 등 혈액원의 활동 영역이 넓어진 데다 시 도민들이 헌혈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한 도로에서 마주 달리던 승용차 소렌토와 아반떼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남성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객들의 신원을 비롯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교와 서원이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한 문화 놀이터로 조성됩니다. 문화재청이 엄격한 재향문화 중심의 향교와 서원을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국내 각 지역에 있는 향교는 230곳, 서원도 170곳이 남아있습니다. 모두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향 중심의 문화적 전통 때문에 고루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과 격리돼 있다는 세간의 인식은 결국 향교와 서원을 더욱 폐쇄된 공간으로 가두었고 이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불편한 시선이 감지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마련한 향교와 서원의 활용 계획은 한마디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문화동산 또는 문화놀이터로 바꾸자는 겁니다. 활용 모델은 크게 숙박형과 당일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로 다시 자족형과 유입형으로 세분하는 등 모두 8개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도 전통적인 강학 기능을 되살리고 동시에 역사 교육장과 전통문화 체험마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됩니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이와 같은 역사를 지니고 전통을 가진 이 교육기관 또 그 재향을 선현들을 재향보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거의. 또한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활용 공모 사업도 추진해서 2018년까지 120개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 한국의 서원들이 현대적 개성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보여줘야 지정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아직도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는 향교와 서원을 21세기로 끌어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향교와 서원이 현대의 호흡에 맞게 되살아나면 그만큼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다음은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에 참가해 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옥산 해오름아파트 부녀회 일동 20만 원, 영천시 임고면 평천1위 주민 일동 13만 원, 바르게 살기 회원 일동 20만 원, 수성 1, 2 주민 일동 14만 원. 영천시 임고면 효 1, 2 주민 일동 30만 원, 황강리 주민 일동 23만 원, 매호 1, 2 주민 일동 10만 원, 우황리 주민 일동 28만 원. 영천시 임고면 선원 1, 2 주민 일동 21만 원, 4, 1, 2 주민 일동 21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100일 작전을 펼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음주단전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가 지난 2011년보다 줄었지만 하루 평균 32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1,2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2,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소자 가족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1,040만 원을 선고받은 전직 교도관 48살 윤모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교도소 수용자를 감독, 교화해야 할 교도관이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도관 윤 씨는 지난 2011년 재소자 한모 씨의 가족으로부터 교도소 편의 제공을 대가로 5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2억 3,9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선 농산물은 지난해 10월부터 배수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수출량이 증가했으며 팽이버섯은 베트남 시장 개척으로 수출에 활력을 띠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으로는 음료류와 주류의 수출 증가 힘입어 1년 전보다 22% 증가하는 등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수출 목표액인 2억 5천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FTA 대책 특별위원회 농식품 수출분과 신설, 해외 유통 전문가 초청과 심포지엄 개최,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신규 시장 개척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밝았습니다. 기분 좋게 포근한 아침으로 첫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안동은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황사에는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서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10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도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대구와 영천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으로 올라 비교적 포근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구미는 현재 4도, 상주는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의성을 제외하고 경북 북부 지역의 기온도 영상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봉안은 1도, 안동은 현재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많이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는 현재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 한때 비나 눈이 오기도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